선택과 집중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점들 알려주세요. 네, 또뭐 CPI 망령이 한번 나왔고, 근데 예상치가 0.2% 정도 올랐는데 미국 이렇게 크게 빠질 줄이야. 이것도 오늘 투자자들에게 좀 놀라운 사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스닥이 한5% 자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네, 어제 상승폭을 다 까먹지 않고 지금은 1.5% 내외, 1.56% 정도로 낙폭을 좁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네, 시장 추이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 결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금리 뭐 막바지 국면까지 가서 결론 내는 건데 이제 추가 금리 뭐 그러면 75bp 하겠죠? 75bp 하더라도 잘 나가는 기업들 금리 올라가더라도 지금 상장 기업은 메이저리, 그죠? 장외 기업은 마이너리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예, 자금 조달 코스트는 올라갈 건데, 상장 기업은 그런 기업보다 지금, 예, 잘 나간 업종군들은 여기에서 매수하겠다 마인드가 좀 컸다 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연기금이 재구실을 좀 한다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오늘 연기금이 조금 아침부터 적극적이라 봐야 되겠고, 어제 2만 2천 계약 수준까지 대량의 선물 순매수하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7천 계약 정도 단기로 팔았습니다, 실은. 네, 팔다가 다시 지금 1,600계약으로 사는 거는, 네, 시장 점검해본 결과, 한국 증시 여기서 2,400m, 2,300대 후반, 중후반에서는 받아낸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섹터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인덱스가 올라간다 해서 뭐 활활 갈거 아니니까, 기존 주자들 조정 시잘 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막 방산이나 2차전지 소재나, 어제는 이제 로봇하고 네, 소수 게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전략을 언급드렸는데 이쪽들 보면 전부 다 전강호약 다 나왔어요. 지금. 네, 오늘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바로 가고자 했던 인덱스 모멘텀은 다음 주 수요일 FOMC가 있죠. FOMC 전까지는 조금 네, 속도 조절하거나 관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 다지기 정도 예상합니다. 그중에 특출한 대형주들은 움직일 수 있겠죠. 대형주는 제가 주요 종목만 언급하지 두루두루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수익률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선택 섹터만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립니다. 에너지앤 솔루션 지금 미국 공장 추가로 지금 들어가고 모멘텀 때문에 그리고 50만 원까지 갔죠. 이번에는 이제 보유자들의 몫이고 어디까지 가는가 보시고 대신에 LG화학의 모멘텀은 단단합니다. LG화학은 오늘 보니까 하락폭을 다 메우죠. 2차 전지 제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모멘텀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오늘 견조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제 강세에 나왔던 LG 노텍 이런 것들은 오늘 급하게 좀 빼는 변화가 좀 있었다는 것. 네, 이거 생각하시고. 2차전지 본 김에 오늘 제가 지금 포스코 계열은 어쨌든 등락을 주더라도, 네, 이번 마디에 다시 케미칼이 뭐 대약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가면은 19만 원, 20만 원 가자 분위기예요. 장이 약세장이 맞나 이거예요. 그죠? 선택되어지고 잘 나가는 업황을 지니고 수급이 따라오면은 에너지 섹터들은 들어간다는 거죠. 지난주 제가 2차 전지 움직일 때 지난주 수요일 기점에 언급드렸던 에코프로. 네, 오늘 뭐 12만 원대 소화하다가 그냥 바로 급반등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런 주식이 나오는구나. 장을 우려하신 분들은 오히려 놀랬을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지수는 지수고 배팅 수급 지금 현재 에너지나 방산 섹터에 남아있는 수익률 게임은 벌어진다는 겁니다. 방사는 제가 최근에 뭐 조정식 잘 보셔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잘 보기만 하면 안 되죠. 대응도 할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산이 어제 빠지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가니까 이제 방산은 끝이 났을 거야. 그리고 에너지주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될 거야.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고 미국 시장은 FOMC 전까지는 한번더 하락 조정을 거치고 등락을 줄 겁니다. 주는 사이에 지수 아니면은 다시 정해진 섹터로 가보자 분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나 지금 넥스원은 이번 조정은 예 저점 매수해주고 또 상승 기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좋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사장이 바뀐 대표죠. 이번 정부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실은 네, 지금 폴란드로 출국해가지고 간거 보니까 계약금 때문에 간것 같아요. 폴란드도 거의 뭐 현재로서는 따놓은 당상이죠.
다만 이게 블락딜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강한 인수 주체가 누가 있다 했죠 제가. 그 만일에 그쪽에 넘어가면 블락딜 물량은 시중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지금 오후는 뭐 항공우주의 납품 회사죠. 네, 방산부분 납품 관련된 1차 밴드의 코난 테크놀로지는 주식은 갑자기 막 급등합니다. 네, 이건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산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죽은 게 아니고 지수 못 가면 다시 갈 거고 태양광도 예, 단단합니다. 네, 태양광이나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9월 중에는 잘 파셔야 돼요. 잘 파셔야 되고 한데 지금 오늘 미국 증시 급락하는데도 퍼스트 솔라는 주가가 올랐다는 매우 견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대에너지가 오늘 8만 원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제가 잘 파는 단계에 들었은 것 같고 2차 전지주도 지금 소재단에서 조금 전에 하던 대형주도 있습니다만은 선택 중형주군들도 잘 조정신은 잘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양극재 가고 그다음에 음극재는 대주전자가 먼저 갔다고 조금 실뿐해요 이것도. 이번 조정은 제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엔캠 같은 이런 지금 미국 공장에 진출 같이 한 이 전액 관련주 지금 이제 미국 행정명령 미국 인프라 법안 이런 것들 관련된 수혜주들은 쉽게 안 끝납니다. 네, 지난주 실전에서 제가 큰 수익을 냈으나 지금 시세가 더 남아있잖아 보세요. 승일 아이텍도 그렇고 실은 금량도 지금도 지금 시세를 더 내고 싶어하죠. 네, 이게 다 작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택된 에너지 섹터나 국산 소재와 이거 뭐 작은 모멘텀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이. 네, 이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계속 뭐 관심 종목들은 많은데 제가 좀 압축해드린다면은 그다음에 제가 로봇도 ETF 펀드가 나온다는 것은 로봇 수급이 들어올 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네, 로봇도 지금 조정시에 잘 보셔야 될 종목 같다는 말씀 오래간만에 드렸는데 오늘 시가 마이너스에서 그냥 바로 받아쳐서 양봉 다 나와버리죠. 네, 이것도 지금 더군다나 저 테슬라가 지금 네, 옵티머스 로봇이라고 사람하고 아주 손발 동작이 유사한 로봇 출시가 제품이 지금 9월 하순에 나올 계획도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라든지 감속기 부분의 SPG라든지 이런 주가들 보면은 오늘 매우 단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세장이 맞나? 약세장은 삼성전자 축을 걱정하는 겁니다. 축을 걱정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간택된 섹터, 지금 이벤트와 이슈가 있는 섹터들은 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가에 던지면 바보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시장이 지금 오늘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예, 그 다음 제가 어제 뭐 게임 관련해가지고 딱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뭐 상당히 견조하다 봐야 되겠죠. 네오이죠. 뭐 내일 그 일본에서 3대 게임, 네, 컴덱스가 열립니다. 지난번 어워드를 한 번 더 수상하는지 확인할 중요한 주가 같고요. 끝으로 오늘 바이오가 움직이는 주가는 실은, 네, 딱 집약되는데 12만원대 언급드리고 있었던 뭐 최근에 제가 종목도 자세히 많이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케어제는 오늘 실은 16까지 왔고요. ST큐브는 지난 금요일날 초유의 급락 다음에 예, 양일간 강력한 반등이 있었죠. 네, 오늘 뭐 2만 원 금방까지 19,000대까지 갔었고 오늘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주가들이 몇몇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이나 진호맨 컴퍼니가 뭐냐면은 이것도 미국 행정명령이에요. 이제 미국이 첨단 사업은 전부 다 미국에서 해라는 거예요. 이제 뭐 2차 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뭐 미국에서 팔아먹고 싶거든 미국에서 다 소재 조달하고 생산해라. 바이오도 미국에서 FDA 임상을 거친 제약회사들은 이제 중국 그 바이오 원료 못 쓰겠습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공장 짓고 해라는 거예요. 네, 이건 패권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그 인프라 부분이나 행정 명령 이슈가 주식시장에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키고 바이오까지 불똥을 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예,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면 예, 주요 종목의 이슈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만 이 전략 팁 알려주세요. 네, 전략은 간략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략히 하면 지수를 바라보는 분들은 어제 좀 분위기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은 쉴 수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거는 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몇 번째 말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한 번, 두 번 이번에 4번 반등 다음에 5번 조정이죠.
세 번째 아랑마디에는 바보처럼 손절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아랑마디는 금리 인상 전에 단기 한마디를 완성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이 장에서 여기서는 이제 저점 매수 대응하셔야 돼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지수와 연동된 주식 쌀 때 2400m에서 2300, 뭐, 560 사이,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쯤돼서 사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마디를 더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그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이야기 하면은 나중에 수익 못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돌아서기 전에는 에너지 섹터 광범위하죠. 좀 언급드린 섹터 안에서, 그 다음에 방산에서, 그 다음에 새롭게 붙는 로봇에서, 5G도 뭐 조정 중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개별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전략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